창세기 28장에서는 야곱의 피신이 기록됐습니다. 야곱과 에서 쌍둥이의 그런 축복의 사건이 있은 후에 결국 이삭과 리브가는 야곱을 피신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결국 리브가의 오빠의 집 고향 라반에게 야곱을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야곱의 피신이 기록되는데 야곱을 이삭이 불러서 축복하고 너는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아내를 맞이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허락한 복을 주실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하튼 야곱의 그 삶을 보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어져 가고 있고 언약의 하나님으로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집을 떠나 외삼촌 집에 20년 이상 있게 되면서 하나님의 언약에 그런 모든 것을 성취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특히 그 에서가 가나안의 딸들을 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어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며 이 결혼이 신앙의 축복의 조건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자녀의 신앙적인 결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축복하시지만 그 규정들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운동선수가 아무리 운동을 잘해도 규정을 어기면은 그 탈락되는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운전기사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그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또 마찬가지로 그 면허가 취소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복 주시고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약속하시지만 하나님의 규정이 있고 성도의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축복하고 싶어도 그 규정을 어기기 때문에 규정에 빗나면 그 상을 줄 수가 없고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에서의 잘못이 기록됐는데 6절부터 9절 말씀 보니까 에서가 보니까 야곱을 축복하고 그 밧다마람으로 보내면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런 것을 보고 야곱이 결혼하기 위해서 외삼촌 집에 가는 것을 보면서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딸을 취해가지고 또 세 번째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잘하면은 많이 하면은 복이 될 줄 알고 그렇게 해서는 세속적인 인간이 되고 일부 다처주의로 가게 됐습니다. 자기 꾀에 넘어가는 이기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초가 든든해야 되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어야 되는데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10절 이하에서 야곱은 하란으로 가면서 나그네 길을 갑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집을 떠나면 고생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서 해가 지침으로 돌을 가져다가 베개하고 누워서 자며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 사닥다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라는 것이 보이고 또 그 위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되게 할 것이고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일어나 보니까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꿈속에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눈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구나. 그러면서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개였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고 야곱이 서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가는 길을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 기둥으로 세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양쪽이 야곱이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하시지만 야곱의 생활은 고생이 많았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떠나서 타향살이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고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뭐 계속 그냥 편안하고 뭐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 집을 떠나서 고생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됐고 야곱도 그렇고 우리의 현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이 다 형통하기만을 바라는 그런 어리석음이 되지 말고 영적으로 살아야 되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헌신케 하며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부모님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이 이제는 자기 개인의 하나님이 되었고 또 언약의 성취를 이뤄가는 그 축복의 통로가 야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언제든지 야곱의 이 영적인 체험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나그네 생활을 떠납니다. 그러나 꼭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야곱이 하나님으로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그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야곱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체험이 그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했던 것처럼 언제나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